슈.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치킨 매니아에 너무 맵다고 중도 포기했던 그 영상 기억하시나요? 역시 너무 아픈데. 그때 사실은 불새 치킨이 그렇게까지 맵지 않는데 제가 매운 것을 잘 먹는다는 소문을 듣고 제 치킨에 조금 더 매운 소스를 추가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이 드신 불새 치킨보다 저의 불새 치킨이 더 매웠다는 말이죠. 다행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매운 것을 못 먹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때 되게 솔직하게 막 표현을 하고 죄송한데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끝!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막 표현을 진솔하게 하는구나 하시면서 치킨 매니아 측에서 저에게 광고를 한 번 더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치킨 매니아의 밥에 잘 어울리는 밥에 치킨, 마약 닭발, 치즈 프라이, 후리가케, 주먹밥 신메뉴 가시죠! 짜잔! 어떻습니까 여러분? 푸짐하죠? 여기서부터 이거는 치즈 프라이, 얘는 마약 닭발, 그리고 호리가케 주먹밥, 오늘의 메인 밥에 치킨입니다. 요게 밥에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밥에 치킨이래요. 그래서 햇반도 준비해봤어요. 잘 먹을게요. 요거 약간 불향도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살로 시켰어요. 매콤해요. 그럼 어디 이름값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살짝 매콤한데 딱 좋은데요? 치밥은 치킨이 살짝 매콤해야 돼요. 매운데 밥이 정화시켜 줘요. 그래서 잘 어울려요. 와, 파도 맛있어. 파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뿌려놨더라고요. 매운데 계속 당겨요. 치킨 매니아에서 빠질 수 없는 새우입니다. 예전에는 치맥이 유행이었잖아요. 치킨 맥주. 요즘에는 치밥이 유행이에요. 아시죠? 요거는 닭발인데 얘도 호리가케 주먹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웬만한 닭발집보다 나은데요? 약간 퉁글퉁글해요. 주먹밥이랑 치킨이랑
되게 매콤한 불맛 나는 치킨이에요. 아, 근데 얘도 맵고 얘도 맵네요. 그럴 때는 치즈 범벅된 치즈 후라이로. 나초 치즈를 위에다가 뿌렸네요. 이쯤에서 거품이 줄어들 때까지 나는 또 먹어야지. 맛있다. 사실 배고프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치밥의 정석, 흰밥에 치킨에 요 치킨무, 쓰리탑이라고 하죠. 준비 자세. 아, 콜라도 환상적이고. 근데 진짜로 닭발도 되게 맛있어요. 아직 동네에서 닭발 맛집을 못 찾았다고 하면은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맵은 거를 좀 먹어야 돼요. 새우. 일단은 이 집 닭발 진짜 마약입니다. 입술 부르뜨는데도 계속 먹어. 아, 배불러. 이 치킨도 밥이랑 먹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시너지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완전 치즈 듬뿍.
매운맛을 확실히 정화시켜주네요. 촬영하던 중에 카메라가 넘어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가식은 안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찾았습니다. 아 진짜로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치킨 매니아에서 사이드 메뉴를 제가 처음 시켜 먹어봐요. 근데 닭발이 너무 놀랬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야식집의 닭발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나 왜 갑자기 닭 먹다가 닭발 칭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은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굿데이 굿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치킨과 닭발 꼭 시켜 드셔보세요.